이정현 씨는 또 그 딸 둘을 둔 모성애 강한 캐릭터를 연기하셨는데 그것을 위해 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레드 같은 경우에는 카레이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운전 실력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미성년이신 것 같은데 연기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우선 어쨌든 어떤 영화의 숙변의 성격을 띈 영화를 만든다는 게 배우로서 아주 쉬운 선택은 아닌데요. 감독님을 처음 뵀을 때 감독님이 그리고 계시는 비전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봤을 때 이건 또 부산행과는 또 다른 이야기구나. 부산행과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전체적인 시나리오 구조가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늘 영화를 결정하거나 혹은 영화를 만들어 갈 때 그리고 개봉을 기다릴 때 언제나 그 압박이 있죠.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 하지만 이 영화는 오히려 처음에 그런 게 이제 시나리오 보고 다 해소가 되고 감독님 만나고 다 해소가 되고 나서요. 그리고 오히려 더 든든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든든했고 부산행이라는 작품을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분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더 오히려 든든했어요. 부산행을 좋아해 주셨던 분들은 이 영화를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었고, 공유형 팬들도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도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인정역 같은 경우는요, 워낙에 시나리오에 시나리오를 한 번만 읽어도 어떤 캐릭터다라는 게 바로 보였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이제 감독님의 디렉션이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디렉션을 짚어주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실제로 정말 이 두 명이 제 딸이다. 물론 이레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만나서 제가 딸처럼 키우는 아이였지만 정말 둘 다 실제 제 딸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하고 그렇게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을 못 들어서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 배우이신데 카체이싱 연기하면서 준비하신 거나 소감이요? 말하신 것처럼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직접 운전을 연습할 수는 없었고요. 시뮬레이션이나 또 선배님들에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좀 멋진 신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허지영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구경환 배우님이랑 권혜유 배우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동일한 질문이고요. 두 분 다 캐릭터 전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인물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 탐구는 좀 어떻게 하셨으며 또 영화에서 그런 전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 캐릭터를 관객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캐릭터의 전사가 어떤 인물일까 상상을 해보죠. 대략적으로는 과거 육상의 비부대가 민간인을 위해서 헌신하던 시절에 고립된 부대의 사단장이었다 정도가 실제 저에게 주어진 전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 사람이 광인인지 멀쩡한 상태인지 구분될 수 없는 정도의, 어쩌면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그렇게 혼란스러운 곳이다 보니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느 게 정상인가 비정상을 구분 지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인물로서 생각했고요.
글쎄요, 우리 감독님께서 부산행과 이 단도 사이에 4년의 시간을 다룬 영화를 또 만드신다면 그때쯤에 사단녀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전사를 개인적으로 고민했었으나 영화 안에서 초대를 보여드릴 때는 그냥 지금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사 안에서 어느 정도 힌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네. 전사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아서 더 풍성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 맥스홈이 이은지라고 하고요. 저 구경환 씨랑 그다음에 김민지 씨, 김도현 씨 세 분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구경환 씨는 정서적으로 좀 많이 불안정한 인물이었는데 좀 어떻게 톤을 잡고 어떤 상태로 생각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도현 씨는 술래잡기 씬이 영화에서 약간 그 6.3일 무대들이 가장 인간성에 상실돼 있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등장하는데 그 신 촬영하실 때 좀 실제로 좀 더 무서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보통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좀 실제로 촬영하셨을 때랑 또 영화로 보셨을 때 좀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김민지 씨 같은 경우는 또 구경한 시간이 뭔가 전에 어떤 감정들이 있었던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정상적으로 역시 정상적으로 보이는 캐릭터는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 어떤 톤 정도로 잡으셨는지 좀 구경환 씨랑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서대희의 모습은 아마 불안해 보이는 보셨다면 그 저는 계속 그 시나리오 텍스트에 직관적으로 그 옮기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네, 아마 아무래도 시간이 4년 동안에 고립된 시간들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제일 불안한 것 같아요. 너 괜찮아? 저도 뭐 긴장되긴 하는데 같이 대화하듯이 이렇게 큰 자리가 처음이라서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질문 주셨던 숨바꼭질의 그 씬은 세트장인데 그 세트 규모가 엄청 컸어요. 컸었고 일단 배우들도 많이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출연분들도 많이 와 계셨고 해서 이제 엄청 이제 큰 신이다라는 거를 현장 가자마자 느낄 수 있었고 실제로 너무 무서웠어요. 그 경비 배우 하시는 분들 중에 아는 분들이 몇 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막 달려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아이러니 게 더 무서웠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질문이 뭐였지? 뭐였죠? 아, 제 톤요? 저는 일단 영화 현장 들어가서 감독님 생각이 가장 중요했었고, 그 동료들하고 이제 연기하면서, 지금 사실 영화를 저 오늘 처음 봤어요. 보면서 어떤 조직 안에서 어쨌든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갖고 있는 폭력성?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좀 대변되어지고 보여지는데 좀 주안점이 아니었나. 그리고 감독님하고의 이제 뭐 연기 디렉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그런 소통하면서 이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답이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통화 이혜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연상호 감독님과 배우 강동원 씨께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감독님께는 그 부산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일상적인 KTX라는 공간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구축하시는데 어떤 그 현실이나 일상을 반영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완전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셔야 했기 때문에 뭐 비주얼이나 캐릭터나 이야기나 모든 것들에 더 세심하게 이제 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부를 반통하는 하나의 주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감독님이 그 가장 중점에 뒀던 부분, 새로운 세계를 구축할 때 가장 지켜야겠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배우 강동원 씨께는 그 정석이라는 인물이 보통 이제 뭐 장르 영화나 아니면은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굉장히 영웅화되지 않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인간적인 인물로 그려지는데 강동원 씨가 해석한 정석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강동원 배우한테 하신 질문도 비슷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부산행도 마찬가지고 뭐 사실 반도도 뭐 어마어마하게 뭐 큰 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애초에 컨셉은 뭐 그렇지 않고 이 이야기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주인공 정석도 사실은 마치 이런 영화에 걸맞는 주인공처럼 뭐 어마어마한 임무나 어마어마한 대의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은 보통 사람, 보통의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이제 보통 사람 같은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캐릭터들 역시 다 부산행 때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뭐 누가 크게 되게 잘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근데 배경이 바뀌었을 뿐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욕망 같은 거는 보통 사람의 욕망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보통 사람의 욕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배경에서의 주인공들은 좀 보통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좀 현실성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기획을 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정석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좀 합리성을 따지는 그런 인물, 약간은 차가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재난 상황을 맞으면서 이제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감 그리고 그러면서 또 좀 뭐랄까 염세적인 측면도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다가 다시 폐허가 된 도시로 돌아와서 그리고 민정의 가족을 만나며 사실은 제 캐릭터는 이제 뭐 좀 잘 훈련된 군인이긴 하지만 뭐 히어로 같은 캐릭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오히려 민정의 가족, 정현 선배님의 가족이 진짜 히어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들을 만나면서 그 정현 선배님, 미래 그리고 여반이 그리고 선배님 이렇게 만나면서 그러면서 좀 다시 희망을 찾아가게 되고 그런 캐릭터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네, 저희 이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월간 플루톤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부산행 때는 또 부산행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좀비 등장 씬이라든가 좀 대량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카시스 같은 것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좀비 같은 경우 요번에 또 준비하실 때 저번에 부산행과 달리 좀 다르게 또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또 카시스 같은 경우는 좀 CG 같은 것도 좀 많이 쓰신 것 같거든요. 좀 뭐 그런 부분 에피소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막내 예원 배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엄청 대선배님들하고 지금 공연한 건데 뭐 에피소드라든가 어떤 자세로 이면 좀 듣고 싶습니다.
부산행 좀비 부산행 때하고 좀 다른 좀비 컨셉 물어봐 주신 거죠? 그 뭐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이제 부산행 때의 좀비 부산행의 좀비의 계승이자 좀 다른 포인트들이 있어야 했는데요. 뭐 사실은 이 영화의 키가 되는 어떤 좀비의 등장 씬들에는 항상 어떤 디자인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뭐 배안이라든가 뭐 그 아까 숨바꼭질 장면 같은 데는 사실은 계속 뭐 있었고 뭐 어떤 컨셉 같은 게 필요했고 뭐 부산행 때 사실은 뭐 같은 뭐 우리 바디 트레이닝 해줬던 전영아 문과가 이번에도 작업을 같이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부산행 때 좀 컨셉이 좀 안 맞아서 되게 좋았는데 컨셉이 좀 안 맞아서 드롭됐던 컨셉들 몇 개가 좀 사용됐고 그다음에 이제 불타가지고 막 서로 엉겨붙어서 뭐 버둥버둥 되는 뭐 그런 좀비들의 모습들도 좀 해서 어떤 포인트마다 사실은 그런 좀비들의 동작이나 컨셉 같은 거를 중요시마다 좀 디자인을 하려고 했고 사실 뭐 카체싱 처음 기획할 때는 사실은 저는 뭐 영화 자체를 찍기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이 정도 대규모의 아포칼립스가 된 도시를 세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차를 달리면서 이제 영화를 찍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영화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거의 이제 CG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제 작업을 마치 옛날에 했던 뭐 애니메이션 때 작업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으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정연 엄마가 강동원 선생님 그렇게 유명하시고 그런 분인지 처음에는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다들 지인분들이 다 사인 받아달라고 옛날에 엄청 유명했다고 그래서 저도 정연 엄마 가수 하는 노래 알거든요 몇 개. 그래서 정연 엄마도 유명한 거 알고 그리고 또 강동원 삼촌도 되게 진짜 핫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지금은 옛날에 지금은 되게 신기하고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 계속 선배님이라 하라고 하셔서 그래도 다 잘 챙겨주셔서 끝까지 이렇게 진짜까지 제가 온 것 같고요. 당연히 선배님은 선배님이라서 연기도 당연히 우와 하고요. 되게 그리고 이대 언니까지 와줘도 진짜 빈틈이 하나도 없는 우리 반도 식구들. 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주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이쪽 왼쪽이요.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뉴스 이은혜 기자입니다. 먼저 우선 영화 잘 봤고요. 저는 배우들 전체 공통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좀 가벼운 질문인데 감독님하고 촬영하시면서 좀 인상 깊었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공통 질문은 그 이제 이 세계관 안에서 생겨난 되게 다양한 인간들을 연기들을 하셨는데 관객들이 봤을 때 자기 자신의 캐릭터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좀 포인트를 주고 보셨으면 좋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할까요? 그럼 예. 글쎄요. 저 같은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기본적으로 희망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희망적인 상황들이 있죠. 특히나 세대간의 모든 것이 단절되고 있다고 할 때쯤에 이 영화에서 할아버지와 이 아이들과 유사 가족으로 상태를 만들면서 그 안에서 관계 맺고 사랑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냥 제 캐릭터 자체보다는 훨씬 더 부여한 의미가 더 크다고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감독님도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성세대로서 젊은 세대들에게 미안함
뭐 이중에 이런 것들도 하나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에 대한 느낌은 뭐 일단 뭐 확고합니다. 예. 뭐 너무 빠른 진행. 그건 뭐냐면 완벽하게 자기가 확고한 그림이 있다는 뜻이었었고 저희 전반의 모든 배우들이 그걸 전적으로 믿고 따라했던 것 같아요.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순서대로 계속 하실게요. 이현 배우. 일단 감독님과 혹 그런 거는요. 되게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근데 감독님이 하시면서 본인 직접 야 이거 이키 야 이케이케이 마 이러면서 되게 저한테 연기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되게 잘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되게 감독님한테 감사하고요. 네, 또 질문이 하나가 뭐였죠? 캐릭터 어떤 포인트를 관객들이 봐주셨으면 좋으세요? 저는요 마치 반도라는 한 공간? 그런 데에서 이렇게 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되게 천진난만한 귀여운 그런 거를 잃지 않는 그런 유진의 캐릭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감독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옆에 분들이 다 말을 하셔가지고 우선 감독님은 네, 일단 거의 많은 배우분들의 선생님이셨어요. 현장에서 되게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시고 많이 또 가르쳐주셨고 또 굉장히 일찍 끝나요, 촬영이. 왜냐면 감독님은 생각하신 대로 그거를 쫙쫙 뽑아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순서가 잘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캐릭터에 대해서는 준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좀 폐허가 된 세상에서 자라난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있고 좀 거친 곳에서 자라다 보니 좀 많은 곳에 무뎌져 있어요. 그래서 좀 그 아이의 마음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름 되게 덥잖아요. 햇빛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의 카트레이싱 장면 보시고 아 정말 통쾌하다, 시원하다 이런 감정 느끼고 가시면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앞에 배우분들이 다 얘기하셨듯이 감독님이 현장에서 연기 지도 하는 게 되게 재밌기도 하고요. 또 도움도 많이 되고 또 그 덕분에 현장 분위기가 너무나 재밌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현장에서 이 캐릭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이제 보통 감독님들한테 상의를 드리면 이제 굉장히 시원하게 항상 대답을 해주셨어요. 정확한 디렉션이 있었고 정확한 콘티가 있고 그래서 액션 하는데도 이제 불필요한 액션을 많이 시키지 않으셔서 다치지도 않았고요. 너무나 안전하고 빠르게 촬영이 일찍 끝나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정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약간 모성애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폐허의 땅에서 살아남은 캐릭터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지 아이 때문에 살아가고 이제 아이 때문에 강인하게 짐승처럼 살아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정 캐릭터 그대로 이제 관객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봐주시면 네,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약간 비슷한 얘기일 텐데요. 정석이란 캐릭터는 어쨌든 극을 끌고 가면서 아마 관객분들이 좀 감정선에 따라갈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정석인 이 정말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본인도 그렇게 살아가다가 희망을 찾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더 감정선에 따라 가시기가 쉽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뭐 감독님과는 항상 즐겁게 촬영했어요. 감독님 현장에서 화내시는 것도 거의 본 적도 없었고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없을 촬영장에 없을 때도 있었으니까 내가 한 번도라고 하기는 네, 그냥 뭐 네,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고요. 네, 정말 네,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네. 아, 뭐 저는 이제 앞에서 다 말씀하시니까는 뭐 사실 이렇게 큰 자본이 있는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 시스템 안에서 또 뭐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감독님도 사실 뭐 가족이 아니잖아요. 타인으로서 만나서 또 어떤 가족한테서 느낄 수 있는 친형이 아닌데도 더 친형처럼 이렇게 뭔가 어른으로서 현장에서 뭔가 이끌어주고 어떤 그런 길잡이 역할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전 작품에서도 그랬었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비라는 어떤 그런 아까 뭐 권혜원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절이라든지 어떤 고립 이런 저희가 뭔가 결과 중심적인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가족 공동체 뭐 어쩌면 인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작업하면서 많이 좀 다시 좀 뭐 이번 영화 보고 나서도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제가 잃어버리고 어쩌면 또 제 선택에 의해서 아니면 주변의 어른들의 어떤 폭력적인 환경이 놓여지면서 좀 제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들 이런 것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의지를 만들어 주지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랬고 뭐 사실 영화 보고 나서도 뭐 칭찬 저는 뭐 잘 봤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영화 찍으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런데 다 같이 이렇게 즐거운 결과물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와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황충사 같은 제 역할은 뭐 특별한 캐릭터가 아니라 흔히 사회에서 볼 수 있고 또 우리 안에서도 뭐 어떤 그런 폭력적인 거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뭐 다른 세계가 아니라 충분히 영화를 보시면 공감하실 수 있고 즐겁게 네, 보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독님께서 그 농담처럼 아이디어를 부담스럽지 않게 쉬는 시간이나 신을 준비할 때 던져주셔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장면 안에 주인의식을 많이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이 저 혼자 들었을 수도 있겠으나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즐겁게 연기했던 것 같고 소대에는 소대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불안한 직진 어디까지 이렇게 갈 수 있나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감독님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감독님의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은 아 저분 정말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분 감독님의 안테나는 이렇게 막내 스태프들이나 현장에 한 번만 오시는 단역 배우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그분들의 컨디션을 계속 살피려고 안테나가 열려있다는 걸 제가 어느 순간에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이렇게 말은 쉽지만 정말 하기 어려운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컨디션을 다 일일이 체크하고 그걸 신경 쓰신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현장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혹은 뭐 불행했던 사람들이 저는 거의 없는 현장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민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점은 그 머리와 수염이 가발과 붙인 게 아니라 실제였거든요. 몇 달을 감독님이 길러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길렀는데 사실 그걸 좀 하고 있는 동안 일상생활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네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저 주경제 최승희 기자인데요. 저는 그냥 가벼운 질문인데 마지막이어서 약간 부담스럽네요. 김민지 씨랑 구교환 씨께 질문 있는데요. 그 부산행에서는 김희선 배우가 명존세라는 별명으로 되게 인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작품에서는 두 분이 관객분들 반응을 많이 끌어낼 것 같아서 이제 김희송 씨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관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줬으면 좋겠는지랑 그 명존세 같은 공약 하나 걸어주시면 어떨지 해서 여쭤봅니다. 같이 얘기하시죠. 네, 마지막에 가볍게. 저는 김희성 선배를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너무 돋보여주시고 네, 쉽지 않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 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흔히 이제 좀 이렇게 사실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극장을 찾으셔서 좀 뭔가 시원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어떤 캐릭터로서 뭔가 영화관에 와서 뭔가 그런 캐릭터지 않을까? 어때? 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가볍게. 네, 가볍게. 많이 꺼진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도 절대, 근데 다른 성질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하시죠. 예. 네. 김우성 선배님, 부산의 김우성 선배님과는 역할별로 다른 성질의 두 인물이고, 공약은 어떻게 해요? 공약이요? 네. 아, 공약을. 어떤 공약을? 좀 도와주세요. 선배님, 감독님. 공약.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누가 얘기해요? 그러면, 뭐, 관객들이 나한테 한 대씩 때리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야, 그만. 약간,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공약을 해야 돼, 그러면. 아니, 지금 얘기해야 돼. 지금 밖에 없어. 그냥 가볍게 질문하셨대잖아. 그냥 가볍게 답하면 될 것 같아. 내일까지 고민하고 개인 계정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 네, 저희 공약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주신 기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끝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김도윤 배우님부터요. 네, 이제 저희 영화에 대해 이렇게 누가 여쭤보지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 영화는 약간 좀 놀이공원 같은 영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뭐 롤러코스터도 있고 귀신의 집도 있고 뭐 이런 저러한 것들이 있는 그래서 이 영화를 꼭 극장에서 큰 화면과 좋은 사운드에서 관람을 하셨으면은 저도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그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극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시원한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뭐 극장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가 영화 보시면 또 나가실 때는 굉장히 또 새로운 활력과 또 지금 지내시고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해서 또 뭔가 유익하게 발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참 어려운 시기에 영화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잘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그리고 시간 되시면 방역 수칙을 극장에서 잘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네, 시간 내서 걱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모든 배우들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연기했거든요. 네, 아주 좋게 좀 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스크 꼭 쓰고 오셔서 안전하게 꼭 극장에서 관람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반도가 되게 많은 매력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 봤을 때 다른 매력이 있고 두 번 봤을 때 또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엔차달랑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영화 극장 가서도 꼭 많이 봐주시고요. 또 올 여름 반도 보시고 시원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저희 뭐 모든 영화를 참 열심히 만들었다라고 일단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출연진들과 감독님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영화에서는 헌신적으로 몸을 던져서 헌신하셨던 우리 좀비 역할을 맡았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좀 많은 관심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은 부산행했을 때 제일 좀 지금 기억이 많이 남는 게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부산행을. 그래서 친구 아들들도 막 부산행 2 언제 나오냐, 또 혹은 또 이제 반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아이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 뭐 장인어른이나 저희 부모님들도 사실은 부산행 후속편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다는 걸 알아서 그게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제가 만든 영화가 부산행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제 전에 영화를 전혀 안 보실 것 같은 분들이 기대를 하신다라고 하는 게 너무 재밌게 보시고 기대를 하신다는 게 되게 좀 신기했어요. 근데 이 반도라고 하는 영화를 준비하면서 좀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되게 보편적인 메시지에 전 연령층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그리고 어떻게 또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전 연령대가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되게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어떤 거리 있잖아요. 그런 거리로서의 반도라는 영화가 반도가 그런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가지고 있어요. 이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에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같이 와서 다 같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추억이나 거리를 한번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어서 사진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정리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무대 오른쪽으로 내려가셔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